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더 무릎이 편할 수 있는 자세로 끌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약간 원래 예전에 하던 스타일이 현재 무릎에 가장 안정감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무릎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른쪽 무릎 안쪽이 살짝 불편한 건데, 데드리프트 패턴에서만 살짝 불편합니다. 근데, 그나마 괜찮은 정도를 찾아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했었던 두 번째, 180으로 한두 번째 세트부터 한 자세가 그나마 현재 무릎에 가장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세를 좀더 유지하면서 무릎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또한 가지, 어떻게, 무슨,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140을 하고 나서 바로 180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절이나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중량을 한 번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자세가 흔들리게 되기 쉽고 또 불편한 부위에 더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40을 하고 그다음에 뭐 160을 하고 또는 170을 하고 그다음에 180을 하는 게 이런 자세를 잡아가는 데나 무거운 무게를 들때 안정감을 받는 데나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세트를 나눠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부상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 이거는 어떤 부상이든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무릎이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40에는 불편한 감이 거의 없다. 근데 뭐 170에는 있고, 또 150도 할 만은 하다라고 한다면, 뭐 140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150으로 4번씩 3세트, 그 다음엔 뭐 155로 4번씩 3세트,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스트레스의 양을 늘려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육을 성장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재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것.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동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패턴을 처음에 10cm만 앉는 게 된다.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아프다라고 한다면 10cm만 앉고 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15cm 앉고 그다음에 20cm 앉고 이렇게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면 그것 또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현재 상태에 내가 부하를 버틸 수 있는 정도를 보시고 그 정도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골프 엘보라든지 테니스 엘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화가 가능한 정도인 거로 부하를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골프 엘보를 치료할 때 악력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력기를 하는데 엘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엘보 부분을 많이 쓰지만 또 악력기 할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력기다가 약간 무게가 조절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악력 운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또는 리스트 컬을 굉장히 가볍게 하다가 조금씩 이런 부하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부상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0으로 15번을 했는데 120으로 15번 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중량을 날리듯이 하긴 했지만 뭐 재밌게 잘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100으로 몇개 하는지 실시간으로 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